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쉬고 와서 어떻게 출발할지 또 어디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 종목의 대안주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종목, 지난 화요일이었죠. 또 급등했던 종목 가운데 살펴보면 좋을 만한 오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지난 화요일에 붐을 뿜었던 종목은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더 갈 것이다 라는 의견,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수혜를 얻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선익 시스템이 더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아니다,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와 엮여있긴 하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요즘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선익 시스템 더 갈까요? 내려갈까요? 자세하게 전문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익 시스템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급등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는데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 일단 메타버스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네. 임순재 대표님? 네. 네, 일단 뭐, 네. 일단 상승의 이름 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상승은 아닌, 저도 상승은 아니어서.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일단 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 중에 지금 이제 기기 관련 쪽으로 해서 지금 선익 시스템이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많이 써 있는 게 이제 XR 기기라고 그러죠. 보통 AR, AR 뭐, 그 다음에 MR, 또 그 다음에 V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쳐서 이제 X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 기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조그만 디스플레이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칩을 관련돼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소형 OLED 관련돼서 이제 증착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VR, 그러니까 XR 관련 기기에서 과연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OLED가 쓰여질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 관련돼서는 쪽, 그러니까 원래 이제 OLED 관련돼서 이제 LED보다 이제 당연히 뭐, 시야각도 좋고, 그 다음에 해상도도 좋고, 명암비 좋고, 얇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뭐, 눈 보실 때는 좀 더 편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OLED에 관련된 이제 기대가 좀 많아지는데요. 근데 그 XR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 다 맞춰졌는데 휘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밝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밝기가 OLED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니트, 밝기를 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OLED가 보통 이제 700니트 정도 됩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은 뭐 1000니트까지 나오긴 하지만 대신 이제 LED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니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XR 기기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000니트 이상의 이제 밝기를 갖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OLED 관련 쪽 디스플레이는 과연 선택이 될 거냐라는 건 좀 의문이 되는 거고요. 향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발전적인 이제 형태인 마이크로 LED나 아니면 나노 LED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 VR 기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제 오큘러스 2라는 그런 이제 그 VR 기기가 최근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 좀 팔렸습니다. 근데 이 기계를 보면 그 시즌, 그러니까 1번, 버전 1일 때는 OLED를 넣어서 만든 이제 VR 기계였는데 이번에 2가 나오면서 LED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OLED가 물론 좋은 디스플레이인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VR용으로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인 시스템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분류하기는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임순재 대표가 평가를 해주었는데 최근에 뭐 이 가상 현실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일까라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서 네. 체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대표님께서 자세한 얘기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제 중요한 게 AR, VR 관련돼서 일단 뭐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 통신 3사,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그쵸. 대기업들이 시장에 연합해서 이를 좀 대응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그대로 맞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시장이 커지는 관점 쪽에서는 또 대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던 지금 현재 AR, VR 기기 관련된 쪽은 페이스북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년 가게 되면 애플까지 뛰어듭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기기가 나왔을 때 일단 가상현실을 좀 더 눈에 보이기 쉽게 하는 쪽은 이렇던 기기적인 흐름들이 또 이어져야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나오겠다라는 쪽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AR, VR 쪽에서 가장 뭐가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단순한 하드웨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내부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연결될 부분들도 상당히 또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직도 밀접하게 이와 관련된 수혜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단순하게 이 선익 시스템만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불만은 실적입니다. 특히 실적 관련된 쪽에서 작년 아무리 좋은 회사고 특히 OLED 소형 장비 쪽에 증착기 쪽에서 맥켓쇼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이 위축되어 있고요. 게다가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축소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즉 당장 어떤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기가 아직은 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대응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반등 시 매도하는 관점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 화요일에 급등했던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고 아까 임순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와 엮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습니다.